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아, 오늘은 CS윈드와 케어젠, 네오위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가지고 오셨는데 뭐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증권사에서 강력 매수 의견도 나오기도 했고 이 주가가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어떤 기업들 주력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CS윈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CS윈드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그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전일 같은 경우 7%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분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IRA 보조금, 즉 AMPC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성수기이고 또한 CS윈드의 미국 그 생산량이 1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30%였다면 2분기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가동률이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AMPC, IRA 보조금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 현재 그 가이드라인으로 잡히고 있는 영업이익에서 두 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드러나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미국의 보조금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꾸준하게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CS윈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미국의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현재 그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2025년과 2027년에 약 그 현재에서 2.5배 수준으로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캐파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매출 1조 원도 가능한 그 캐파라는 점에서 CS윈드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네오위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1분기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수익성이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주가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작 중에 그 피해 거짓말이 그 8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6월에는 사전 예약 같은 사전 출시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신작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